물은 국가 안보이자 경쟁력이며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로 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첨단 산업이 물을 핵심 자원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K-워터 신성장 전략단장 조은채입니다.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요. 바로 물 문제입니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며 인간과 자연을 오갑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물의 순환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와 장소가 달라지고 가뭄과 폭우가 극단으로 치닫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도시화,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더욱더 많은 물이 필요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물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한다면 노벨 과학상과 평화상 두 개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올랐습니다. 이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정한 1.5도씨의 한계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인데요. 지구가 더워지면 하천이나 강, 토양이나 식물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1.5도씨 상승하면 10% 이상의 수분이 더 날아가죠. 그 결과 가뭄이 심해지고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져 폭우나 홍수로 이어집니다. 최근엔 대기의 강이라는 전례 없는 기상현상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기의 강은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 속에 모여 강처럼 흐르다가 특정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지구 온도가 오르면서 폭염 문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름이면 극한 홍수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해마다 반복되며 시간당 강수량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서울에서 시간당 141mm가 2024년 군산에선 시간당 146mm가 쏟아졌습니다. 500년 만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퍼부은 것이죠. 이에 2024년부터 기상청은 극한 호우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비는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후변화의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변화에 적응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과 함께 달라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물은 생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물 사용량과 경제성장이 서로 무관해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수자원 취수량과 GDP가 함께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물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두 흐름이 맞물리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경제성장에 중요해졌나요? 지금 성장하는 산업들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탄소포지까지 고부가치 산업들이 물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들 산업은 기존 산업 대비 3배에서 5배의 많은 물을 먹습니다. 특히 AI는 질문 11.7개당 물 한 컵을 사용합니다.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AI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 물 부족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잘 갖춰진 인프라 덕분이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며 물이 깨끗하고 맑은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국토의 전반이 화강암으로
정수 과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원한 지하수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옆 나라인 중국만 해도 수질 문제로 물을 끓여먹는 문화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장님, 외국에 여행을 갈 때마다 물이 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맑고 깨끗한 물이 참 그립고 자랑스러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물 사용이 이렇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 대학은 대한민국의 물 안보 수준을 70점, 세계 38위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산업의 물 사용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은 2018년 당시 하루 40만 톤을 사용했지만 2040년에는 36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후에 적응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한정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물 관리 방식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최근 물과 안보 개념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로 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첨단 산업이 물을 핵심 자원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이 없다면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을 안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30년대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좌우할 네 번째 메가 트렌드로 물 안보, 워터 시큐리티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GWI와 XPV 또한 향후 10년간 기후 적응, 인프라 정비, 홍수와 가뭄 대응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기술이 몰려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혁신가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물포럼에서 해수담수와 혁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빌 게이츠는 워터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물은 이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K-Water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K-Water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으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물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복지를 실현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워터테크를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의 축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후위기와 물 문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딱 부러진 정답이 없는 난제입니다. 탄소를 줄이면 경제와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홍수를 대비해 댐에 물을 비우면 가뭄에 취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사악한 문제, 위키드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사악한 문제를 풀려면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과 시장 모든 영역이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시장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임무장적 혁신,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공공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며 민간과 시장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K-Water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단순한 물관리 기관을 넘어 이제는 사악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내외 모든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모으는 주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 수자원위성 등 초격차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재난과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동시에 민관과 협력하여 워터테크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혁신기술이 시장에 뿌리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책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기술을 넘어 제도, 정책, 실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K-Water는 지금 이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해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은 국가 안보이자 경쟁력이며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미래에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K-Water는 물 안보 강화,
초격차 기술 혁신, 세계시장 개척을 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물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